기업 가운데 우체국 택배의 소비자 브랜드 평판 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국내 14개 택배 브랜드의 7월 한 달간 평판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우체국 택배가 1위, CJ대한통운이 2위로 분석됐습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유통산업과 높은 상관관계에 있는 택배산업 브랜드 빅데이터량이 급등했다며 택배에 대한 소비자들의 브랜드 소비량은 증가했지만 몇몇 택배회사들은 브랜드 평판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노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브랜드 평판 지수는 브랜드에 대한 평가, 소비자와의 소통량 등을 기반으로 측정됩니다. KSG 뉴스 김동민입니다.